이번엔 또 다른 스타 팝콘이 떴다. 안녕하세요, 박신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즈칩 판매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네. 찾아왔습니다. 소녀 시대가 네. 예, 직접 디자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여주세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죠? 아, 너무 네. 예뻐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공식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사이즈? 뭐야? 사이즈가? 사이즈요? 스몰? 네, 스몰. 아니야, 안 맞으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미디움? 미디움 나요. 그렇지. 자, 지금 몇 장 구입하시는 거예요? 30장. 30장? 어. 대박이야! 30장! 30장! 30만원 기부금! 한 달에 2만원씩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겠다는 아름다운 약속. 전기금을 작성하시면 네. 매월 2만원씩 기부가 되는데요. 예. 아프리카 복지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사랑을 전하겠다는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자동이체로 하면은 예. 뭐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한 달에 2만원. 아프리카에서 이 돈이면 3천여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정화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명국입니다. 네, 스타팝콘 예지원 씨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원입니다. 스타팝콘 박시율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입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SBS 희망TV에서는 전쟁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제3세계 아이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구촌에서 매일 2만 5천 명이 굶주림 또는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해보면 3.5초에 한 명씩 목숨이 잃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박시우 씨가 아프리카 직접 다녀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곳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못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아이 다시엘을 만나고 왔는데 네, 지금부터 화면으로 지켜봐 주시죠. 네. 서아프리카의 적도 바위 위에 자리 잡은 나라 코트디부아르. 유럽인들의 유명 휴양지였던 이곳, 지금은 그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시장에는 학교에 가는 대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시장으로 내몰린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매번 유엔군에게 이동 경로를 보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 나라의 모습은 한때 휴양지였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시골로 내려갈수록 전쟁의 피해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봉수아. 전쟁은 가난을 낳았고 가난해진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은 냄비에 눌어붙은 밥이 전부. 이 정도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집이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만 마태의 미지 하루에 두 끼가 전부. 아이들은 항상 배고픕니다. 하지만 그것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배고픔입니다. 제가 가르쳐준 몇 가지 인사는 아이들은 낯선 한국말을 곧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틈에 어울리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봉수아. 이슬람교가 대다수인 이곳에서는 사용을 금기시하는 왼손. 아이는 저에게 그 왼손을 내밉니다.
Comment t'appelles-tu? Tassi. Tassi? Comment est-ce que tu t'es fait mal au bras là? Un jour, c'était gonflé. Et puis, c'est devenu clair. Et tu as pu voir le médecin par rapport à ça? Non. C'est un peu plus mal, mais à deux fois, ça s'est gonflé.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다시에는 언제나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어제 또 하나의 상처가 생겼지만 이번에도 천으로 동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그랬던 것처럼 발도 굳어질까 봐. Maybe the car when it. 2년 동안 신발을 가져본 적도 신어본 적도 없는 다시에는 오늘도 이렇게 맨발로 집에 갑니다. 네 명의 가족이 사는 집. 비탄 좀 들어오지 않는 방 한 칸이 전부입니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이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네. 안에가 굉장히 습하고, 그리고 바닥도 흙바닥이고,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다시의 가족의 하루 생활비는 약 300원. 하루에 두 끼를 챙기기가 힘듭니다. 이 지독한 가난은 얼마 전 다시의 두 동생을 앗아갔습니다. 동생까지 데려간 가난 때문에 다시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옷도